별자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별자리가 자기 태어난 생일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별자리마다 우리 맞서도 있고 유명인도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나 사주? 사주라고 하면 사주? 팔자? 네, 팔자? 이런 거 궁금해서 한번. 그래서 그 별자리마다 타고난 마음 에너지나 또 청산해야 될 마음이나 또 사주 이런 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야. 양자리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생일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유명인은 조영남 씨나 찰리 채플린, 엘튼 존, 또 김태희 씨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 마스터 중에는 현지님이나 황주님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뭐 그 관장하는 행성은 화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달에 태어나서 그 별자리로 어떤 운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지 또 청산해야 될 과제는 어떤 건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근데 뭐 청산해야 될 과제나 뭐 이런 거보다 그건 마치 이런 거야. 백합꽃이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들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갖고 태어난 성정이나 그게 운명을 결정하는데 그들은 예술적인 특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남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을 가져야 성공을 해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예를 들어 김태희 아기가 있다 그래. 김태희 아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쁘잖아. 그걸 끝나는 거야. 그냥 보면 행복해. 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지. 너무 예쁘니까 그걸 끝나는 거지 그냥. 그거는 이미 행복해, 그렇지? 너무 예쁘고 생긴 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식이든 외형이든 아니면 어떤 마음이든 재능이든 엘튼 존 같은 경우는 재능이죠. 노래를 부르고 그렇죠. 그럴 때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 아기들은 남을 행복하게 해줄 때 자기가 행복하는 그게 가장 강해. 그래서 자기를 어떨 때 수치 주냐면 남을 행복하게 하지 못할 때. 그 누구나 어떤 애거나 마찬가지지만 이 아기들은 특히 또 예술가적 엔터테인먼트적 그 기질이 강한 아기들이라 그렇게 돼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아기들이야. 그래서 약간의 개그맨의 본능도 있고 즐겁게 해준 유쾌한 본능도 있고 또는 되게 아름답거나 또는 음악이나 무용이나 춤 같은 걸 있어서 자기 존재로 기쁘게 해줘. 자기 존재를 주는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돈을 벌어주는 아기들은 자기 존재를 주는 건 아니거든. 돈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아기는 존재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아기들이에요. 우리 현진님 같은 경우는 춤을 잘 춤을 추고 근데 그 춤추는 자기를 굉장히 수치줘서 지난번에 브이로그 찍었잖아 엄마랑 그때 춤추는 자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그걸 수치줘서 이제 혜련 엄마가 그걸 영채님이 그걸 봐주고 근데 그 아기도 이제 춤을 추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존재를 주고 황준 아기도 사실은 어떤 머리형 같지만 가슴형이야. 굉장히 내가 이렇게 휴가 갈 때 데려가 보면 너무 배려를 해 나를. 네, 맞아요. 상대를 굉장히 배려하니까 그게 뭐냐면 배려해서 행복해하면 좋은 거야. 근데 이제는 여자 마스터 아기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왜냐면 굉장히 배려해주고 그 존재 자체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자기 존재로 재밌게 해주고 또 막 말할 때 이 아기에 막 재밌게 해주고 그래서 아, 이 예술가적 기질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게 굉장히 강하구나. 그리고 찰리 채플린이 그 전형적인 예잖아요. 맞아요. 존재를 재밌게 해주고 유머와 통찰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아가들이 보면 머리가 좋은 아가들이 많아요. 김태희 아가도 공부 잘했잖아. 황준 아가 똘똘하고 그치. 그래서 막 멍청하다고 막 우리 현지 아가는 막 자기를 수치 주지만 걔가 누구냐 똘똘한 아가와 멍청한 아가는 하나인 거야. 똑똑한 아가가 멍청한 자기 모습 보면 수치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황준님도 보면 그 컴퓨터나 IT 계통의 일을 되게 본인이 좋아하잖아요. 그걸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르니까 잘 그걸 도와줄 때 되게 행복해하는 게 또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 되게 행복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재밌게 해주려고 하고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강해. 존재 자체고 그런 아기들이. 양의 자리는 그런 특성이 있네요. 양이 귀엽잖아. 네, 맞아요. 순하고. 행복하게 해주려면 순한 아기들. 또 향수 자리가 있어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그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황소자리 별자리라고 하던데 보면 이제 오드리 헵번, 데이비드 베컴 축구 잘하던 사람, 이효리 씨, 김희애 씨 노래 잘하는 아이유 그리고 우리 마스터님들은 의강님, 은숙님, 민수님, 희정님 이렇게가 황소자리에 해당하더라고요. 이 아기들은 가슴형인데 전형적인 가슴에서 사랑이 나오는 아기들이 많고요. 의지도 강하고. 네. 뭐 황소가 다 쓸모가 있잖아. 그쵸, 그쵸. 하나도 버릴 데가 없다고 그랬지, 그치? 굳은 의지를 가졌는데 가슴형이에요. 그리고 4월에서 5월이면 막 이렇게 새싹이 나오고 막 네. 녹음이 우거질 때 막 뚫고 나오는 기운이 강한. 그때 한참 막 푸릇푸릇 돋아낼 때라 힘이 센 아기들, 사람이 센 아기들이 많아요. 유명인 누구 있다고? 오드리 헵번. 사랑이 많은 아기. 말년에 아프리카 아기들 돕고. 예, 데이비드 베컴. 베컴도 축구 잘하는 아기. 얘 가슴형이거든. 원래 그 운동을 잘하는 아기들은 잠재의식이 발달한 아기들이 그쵸, 잘하죠. 네. 그래서 가슴형 인간이지. 이효리 씨도 보면 요새 이제. 그 아기도 가슴형이고. 예. 연기 잘하는 김희애 씨. 그 아기도 가슴형이죠. 노래 잘하는 아이유 씨. 아이유 그 아기도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러지만 되게 보면 마음이 넓고 큰 아기거든. 근데 다 그런 아기네. 그리고 우리 의강 아기도 머리형 같은데 가슴형이야 그 아기가. 굉장히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힘이 있고 배려도 잘하고 배려 잘하고 은숙아가도 가슴이지 걔도 그 브이로그 찍은 거 보면 따뜻하잖아 따뜻하죠 옆에 있어도 그냥 존재가 편하고 엄마 같기도 하고 애기 같기도 하고 가슴형에 사랑이 엄청 나오는데 굉장히 심지는 굳은 아기들이야 강인해 강인한 사랑이지 이 아기들 그리고 민수님도 민수 아기도 따뜻하고 따뜻한데 배려심도 많고 그런데 걔도 그 강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희정 마스터님도 희정하기도 그렇고 그러네. 강인한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강인한 사랑. 강인한 사랑. 가슴으로 품는 강인한 사랑. 그리고 또 쌍둥이 자리가 있어요.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유명인은 손석희 씨, 강호동 씨, 윤여정 씨. 뭐 외국 배우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안젤리나 졸리. 우리 마스터 중에는 이북입니다. 여기 여기는 센 아기들이네. 세요. 센 아기들.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친 사춘기 아이들처럼 센 아기들. 유명인 중에 누구라고 했더라? 손석희 씨. 씨름 잘하고 방송에서도 탱크 같은 강호동 씨. 손석희 아기도 냉철한 게. 센지 자기 주장을 안 꺾잖아 고집이 센 아기들이에요 그리고 강호동 아기도 뚝심이 있고 네. 고집 센 아기예요 요즘 이제 한참 잘 나가는 윤여정님 윤여정 아기도 세지 혼자 서서 그렇게 늙음하게 그렇게 큰 성공을 하는 그쵸, 아기들 그쵸.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센 아기 또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사람도 세잖아 철학이 있는 아기고 그쵸.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 그 아기도 자기만의 주관이 있고 자기 길을 걷는 그러니까 그냥 배우라기보다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뭔가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관과 철학이 있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그게 강한 아기예요 센 아기야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센 아기 우리 보기마기도 그래 집착이 센데 그게 이제 에고의 성향으로 볼 때 집착이지 뭘 몰라서 고집 부리니까 네. 그 집착이 고집이고 또 다르게 보면 주관이죠 자기가 뭔가 사리분별이 되고 그 영채님의 그 지혜가 와 있을 때는 그 주관이 되니까 이 길을 이제 계속 돌을 닦고 걸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요 별자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성향이 있다는 그렇지. 거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좀 안 들어 이런 아기들 고집이 세니까 자기 주장이 가고 자기 주장 가고 세서 안 들어 그러니까 돌을 닦자 그러면 한 길만 가는 겨 그거야 그럼 거의 그래서 이제 아픔도 겪어요 자기 고집이 세면 좀 꺾을 줄 몰라서 하지만 어쨌든 그 아픔을 인정하면 그 길을 거기에서 성공을 얻고 강한 개성 자기만의 삶이 있죠 근데 아픔도 큰 아기들이야 근데 아픔이 큰 만큼 사랑도 크고 그래서 어떤 아기들이 있냐면 그냥 포근하고 이런 사랑이란 느낌보다는 되게 아픈 사랑 되게 아프고 그 아픈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아파야
행복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완성시켜가는 그런 아기들. 약간 구도심이 강한 인생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 성숙해가는 아픈 사람이죠. 윤여정 씨나 안젤리나 졸리,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런 사람들 보면 얼굴 자체가 되게 아파 보여요. 아파 보이는 사람들. 근데 나름대로 개성과 철학이 있고 그쵸. 자기의 강한 존재감이 있는 아기들이잖아요. 이 아기들이 다 그래서 강한 존재감이 뿜뿜 피어나는 그런 사람이네. 또 개자리의 사람들 있는데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생일인 사람들. 우리 마스터 중에는 없어요. 없어. 톰 크루즈나 그 어린왕자를 쓴 생테쥐베리, 또 희생 많이 한 헬렌 켈러. 또 우리 연기 잘하는 이병헌 씨. 약간 영적인 아기들이에요. 네. 마치 그 개자리 사람들이. 영적이라서 이 사람들은 이미 영성이 있어서 영의 존재, 영체님의 존재를 그걸 뭐라고 이름 붙이든 어느 어슴풀에나마 햇빛이 비치듯이 이렇게 커튼으로 이렇게 비춰나오는 빛 한 자락을 보듯이 이미 알고 있는 아기들인 경우가 많고.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쓰는 그 마음을 쓰는 아기들이네. 그리고 이 아기들이 이 마음 공부를 하면 마음 공부를 해서 깨닫기가 쉬운 아기들이에요. 그 추신수 선수도 이 계절이더라고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성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병훈 아기도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게 강한 아기야. 그러니까 연기할 때 보면은 잠재의식이 하고 있거든. 말랑말랑해요. 잠재의식 연기를 잘하잖아. 그치? 근데 그 존재를 아직 뚜렷이 만나지는 못한 상태지만 뭔가 알고 써요. 잠재의식을 다들 그런 아기들이네요. 이 잘에 태어난 사람들은 영성이 강하니까 마음 공부하면 참 잘하겠네. 잘하지. 잘하고 영체님을 잘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또 사자자리 사람들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유명인으로는 그 연예인이 많더라고요. 원빈씨 잘생긴 사람, 권상우씨, 외국인 배우 중에서는 베네딕트 컴버비치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스터 중에는 보람님, 채원님.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분들은 조금 아픈 사랑이긴 아픈 사랑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약간 죽음과 관련이 있는. 아, 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환하게 웃는데 한쪽은 죽어가는 아픔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픈데 그냥 처절하게 이 아까 안젤리나 졸리나 그 클린트 이스트 있었던 그 자리 아기들은 네. 그냥 치열하게 아파. 네. 그래서 아프지만 그걸 즐기는다면 이 아기들은 좀 처연한 아픔이라고 하는 한자락이 이렇게 아픔이 있어요. 되게 죽어가는 아픔을 가진 아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살 충동이 많을 것이고 죽고 싶은 마음이. 우리 보람 마스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엽잖아요. 굉장히 귀엽고 밝은데 그 한쪽 눈에 어두운 면이 살짝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를 안 보려고 하는 성향이야. 그래서 밝아지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거지. 체험 마스터도 그래. 체험 그 아기도 굉장히 죽고 싶어서 여기 왔던 아기. 네네. 어린 나이부터. 어린 나이부터. 그리고 지금 그 원빈 아기도 그 어둠에 되게 어둡죠. 살짝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게 내가 보기엔 이 아기는 되게 그 마음을 인정을 못하고 있어. 그 마음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 인정하면 막 너무 이건 나쁜 마음이고 죽을까봐 두렵고 그래서 그 마음이 인정이 안 돼서 되게 아플 거예요. 죽고 싶은 나쁜 마음,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 마음이 무서워서 못 보고 그런 아기. 그래서 자살 충동이나 죽고 싶은 마음이 잘 들 수 있고 그리고 힘들겠네. 그렇지. 그리고 어둡고 우울한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 한없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아기들. 그런 걸 조금 조심하면 이 아기들이 그런 약간의 그 비극적인 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또 매력이에요. 이 아기들이. 베네딕트 컴버비치라는 사람 보면 저는 그 배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그 요술 부리고 막 이런 영화를 좀 찍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약간 어두운 면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 그게 매력이 있는데 그게 그런 비극적인 영화 주인공 같은 거지.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 그걸 즐기게 돼. 자기의 그런 캐릭터를.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면 그 아픔이 너무 크니까 삼켜질 수 있고 되게 힘들죠. 수행하면 좋겠다. 또 처녀 자리의 사람들은요. 8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태어난 사람들. 마이클 잭슨 요때 태어났대요. 그리고
리처드 기어. 그리고 존 케네디 대통령. 이미연 씨. 그리고 우리 마스터 중에는 연지랑 재선님. 자, 이야기들은 되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태어난 아기예요. 아기들이야. 본래한테 복을 많이 받았어. 왜냐면 자연의 사랑도 많이 받은 거야. 그때쯤 되면 열매가 열고 결실의 계절이거든. 네. 그래서 다들 그게 꼭 뭐 부모의 사랑 아니래도 음으로 양으로 사랑을 받은 아기들이에요. 다 사랑받아서 귀여움 받고. 그래서 저런 아기들은 뭐냐면 꼭 대가를 꼭 받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노력을 한 만큼 받고 오히려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받고 되게 사랑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되게 아프다고 아프게 산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꼭 도와주는 귀인들이 꼭 있어.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인정해주는 사람이 꼭 있어서 도와주는 아기들이에요. 귀인이 항상 있고 그리고 먹을 복이 많아서 항상 뭔가 먹을 걸 그러니까 끊이지가 않고 굶어 죽지 죽을 걱정 안 해도 될걸 저 아기들은? 아 그래요? 응. 누구지 유명인이? 유명인 마이클 잭슨.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엄청 학대받고 아버지하고 막 그랬다면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가수로 성공 엄청 사랑받았잖아. 죽어서도 마찬가지. 그렇지. 본래의 사랑을 엄청 받는 아기고. 리처드 기어. 리처드 기어도 여자들 사랑. 사랑스럽고 사랑 많이 받았지.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도 만인의 연인이라고 할 정도로 여자들한테 인기 있었고 대통령까지. 네. 그래. 비운의 최후를 맞이했지만 끝까지 죽어서도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잖아. 그렇죠. 이미연 씨. 오. 연예 탤런트. 오, 이미연 아기도. 굉장히 귀여운 상이죠. 귀여움이가 빵빵 나오고. 연지도 그런 편이야. 지는 비극적인 캐릭터라고 하지만 주변 아기들이 싫어하는 아기가 없어. 맞아요. 다 좋아해. 재선 아기도 어떻게 보면 막 헐크 같고 올라오면 다혈질이지만 귀여운 파동이 나오고 좋아하고 옆에 있는 아기들이 많잖아. 맞아요. 사랑받은 캐릭터예요. 사랑 듬뿍 받는 아기. 아, 이 처녀 자리랑 황소 자리 좋네. 기인의 자리. 네. 천칭 자리의 사람이 9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태어난다. 천칭 자리라고 하는데 유명인으로는 비욘세, 가수 비욘세, 또 축구 선수 박지성 씨, 그리고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 우리나라 가수 거미나 또 비 이렇게 있고 우리 마스터 중에는 기위해진 서구님이 있어요. 이 아기들은. 굉장히 죽어가는 아픔이 센 아기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삶의 균형이 되게 필요해. 많이 즐거워야 되거든. 되게 즐거우려고 애를 쓴다. 왜 천칭 자리인지 알겠니? 균형을 잡아야 돼요. 아 네. 맞아요. 즐거움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요거랑 균형이 있어야 돼. 근데 힘든 쪽으로 많이 가 있으니까 이 아기들이 분명히 즐거우려고 애쓰는 아기거나 힘드니까 괴롭고 그렇죠. 그냥 즐거우면 뭐 애쓸 필요 없어 그냥 행복한데 그치? 애쓰는 아기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즐거움을 포기하고 힘들게 그냥 애쓰는 아기들인 경우가 많아요. 유명이 누구지? 비욘세. 비욘세. 이 아기도 막 유명인이 돼서 애쓰는 아기고 막 행복하려고 애쓰는 아기. 막 축구선수 박지성 노력하는 사람. 어, 이 사람도 애쓰는 거. 노력하고 오로지 직구를 위해서, 그쵸? 네.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 사람도 사랑받으려고 다이어트를 엄청 하더라고. 그러니까 평생 애쓰고 사는 거야. 사랑받기 위해서 막 근데 그 노력이 너무 힘드니까 좀 비극적이야. 그러니까 보면 비극적이지 않은데 자기 개인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아마 삶 자체는 되게 힘들고 애쓰고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사나 막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마음조차 버리고 못 느끼면서 그냥 애만 쓰면서 사는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가수 거미. 거미 그 아기도 약간 비극적인. 요즘 우울하고 어떤 부분은 막 밝은 에너지가 별로 없죠. 그리고 가수 B씨는 김태희 씨랑 결혼한 남자. 근데 그 아기도 엄청 어둡고 엄청 노력하고 힘들고 삶은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게 강한 아기예요. 우리 마스터 중에도 이제 기인님이나 혜진님, 서구님 보면 되게 많이 노력하는 사람. 노력해. 그래서 그 노력하고 애쓰는 반면에 쉽게 사랑을 못 받는 거지. 그 애쓰는 애고가 힘든 삶을 창조해서 굉장히 본인을 힘들게 하고 조금 즐겁게 즐겨도 되는데 허용을 안 해 자기한테. 너무 애쓰고 노력만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삶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편하고 즐겁고 아기 같은 삶이 필요한 아기들. 천칭자 균형이 필요한 아기들 삶에 즐겁고 조금 더 놀고 편하게 영채님한테 의탁을 해야 되는 아기들. 애쓰는 애고가 너무 센 아기죠.
그래서 삶이 재미가 있다는 걸 좀 알고 좀 즐기고 자기를 놔버릴 필요가 있는 아기들이 경우가 많으네요. 너무 애쓰고 너무 버림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아기들이에요. 아프네요. 근데 이제 이런 아기들은 주변 사람들은 좀 편안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든 애쓰고 이 사람들이 챙기니까 도와주니까. 그런 반면에 또 힘들게도 하지. 계속 집착으로 애쓰면서 너희들도 해 이러니까 좀 힘들게도 하고. 그렇게. 정갈자리 사람들이 있어요.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인 사람들. 유명인으로는 맥아더 장군. 그 다음에 축구감독 히딩크. 줄리아 로버츠.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소지섭 씨나 한석규 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마스터 중에는 고영 마스터, 수민 마스터, 원일 마스터가 있더라고요. 무슨 자리라고 했지? 전갈자리. 전갈자리. 이 아기들 독해요. 공통적으로 독해. 왜 독하냐? 죽음을 조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통해서 삶을 즐길 줄 아는 아기들이야. 그러니까 독하지. 위에 천칭짜리 아기들은 이게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막 애쓰면서 안 보려고 하는 아기들이라면 얘들은 그렇게 힘들면서도 즐기고 받아들이고 아 강인한 아기예요. 독하잖아 정갈자리. 그렇죠. 유명인 누구죠? 유명인은 맥아더 장군. 오 강하자 세잖아. 밀어붙였잖아 인천 상륙 작전도 그치? 히딩크. 히딩크도 즐길 줄 아는데 세죠. 그 밑에 그 죽음의 아픔을 인정해서 죽어가는 걸 받아들여. 그러니까 열등의 아픔도 받아들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일을 관철하니까. 그렇죠. 줄리아 로버츠. 줄리아 로버츠도 강한 캐릭터지. 소지섭 씨나 한석규 씨도 있고. 오 소지섭 씨, 한석규 씨는 제가 참 좋아하는 캐릭터. 여유로운데 아픔도 분명히 안에 있는데 여유롭고 즐길 줄도 알고 아픔도 힘듦도 받아들여서 이미 소화해서 좀 즐기는 아기들. 그렇게 느껴져요. 그 연기할 때 보면 되게 아픈데 여유가 있지. 예. 그냥 힘들지만 않고 여유가 있어. 줄리아 로버츠도 그렇고. 우리 보영님, 수민님, 원일님이 그러네요. 닮기면 더 멋있겠네요. 세지, 살기가. 근데 이제 원일이 아기 같은 경우는 자기 운명을 안 받아들이고 그 센 자기 살기를 지금 안 봐서 그걸 보게 하는 과정이 있고 보영 아기도 자기를 마냥 약하고 그런 여자를 보다가 이제 조금씩 살기 아픔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수자리가 있어요. 사수자리 11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가 생일인 사람들. 여기는 이제 송해 할아버지 그분이 있고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 있고 가수 이승희 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영희 씨가 있더라고요. 김영미 아기. 예. 이 아기들은 견디는 힘이 강한 아기예요. 인고의 힘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자기가 어떤 원하는 걸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땅에 묻혀 있다가 새싹을 피우는 그 시처럼 좀 강한 인내. 인내심이 강하다. 근데 그 인내심이 뭐냐면 거의 즐기는 수준. 그러니까 뭐 그걸 인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자기의 그런 삶을 인내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이 있어요. 근데 그 강인함이 조금 달라. 강인하다는 걸 느끼지 못해. 강인한 힘을 쓰면서 즐기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응,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그거를 견뎌요. 아픔을. 힘이 강해요. 엄청 세. 무슨 자리라고? 강점이네요. 사수자리. 몇십 년도 건뎌. 이야기는. 사수자리. 자기가 원하는 목표명을 위해서는 계속 초집중하잖아. 그치? 그 초집정의 인내력은 시공을 초월하니까. 큰 장점이네. 그렇지. 김영삼 대통령도 중학교 때 대통령 되겠다고 딱 써놓고 늙어서 대통령 그때까지 거기만 쳐다봤잖아요. 네, 그랬죠. 그게 그 견디는 힘이 강한 거야. 영희 아기가 그런 이 자리면 아마 이 아기가 무난히 고난을 뚫겠네. 그 아기의 애고가 엄청 세잖아. 엄청 센데 그걸 죽이려면 애고가 센데 그거가 죽고 녹아내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대부분의 애고들이 깨달음에서 포기하는 게 뭐냐면 못 버텨. 그래서 마음 안에서 이미 수행자를 하고 뭐 자기가 종교의 귀에서 뭐 수녀를 하고 스님을 하고 뭘 해도
이미 마음에서 포기하고 그냥 직업인처럼 살기가 쉬워요. 근데 마음으로 그걸 딱 붙들고 반드시 깨닫게 해서 하고 가려면 센 애고들은 그게 시간이 몇십 년이 걸리거든. 그걸 견뎌야 되거든. 무늬만 수행자가 아니라. 그걸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아기가. 또 누가 있다 그랬지? 그 가수 이승기 씨. 이승기 이야기도 그게 있구나.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데, 그치? 네, 의외로 강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유명, 문명 따지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묵묵히 그거를 견뎌내는 힘이 강한 아기. 그런 것 같아요. 집중력이 센 아기들. 다음은 염소자리인데요. 12월 25일부터 1월 19일까지. 유명인으로는 김연아 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SK 회장 최태원 씨. 골프선수 미셸 위, 축구선수 기성용 씨, 우리 마스터 중에는 성희와 성희 마스터와 정아 마스터. 염소자리. 염소자리. 이야기들은 예술성이 강한 아기네. 예술성이 강해서 아픔이 커요. 굉장히. 아픔이 큰데 그 아픔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힘이 강한 아기. 그 아픔을 이렇게 즐기는 아기들이네. 아기들이. 그래서 성적인 매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성적인 매력. 성에너지가 센 아기들이야. 아기들이. 김연아 씨는 한없이 사랑스럽게 생겼는데 되게 강단이잖아요. 강단이 있지. 성에너지가 세요, 그 아기들. 그래서 그 성에너지가 세다는 얘기는 그 성에너지를 그 승화시키는 이미지, 다른 전환해서 아픔을 느끼고 자기 일이나 예술적 분야로 성공하는 걸 승화시키는 힘이 세고. 그렇지. 최태원 그 분도, 그 아기도 사실은 막 그렇게 기업인인데 기업인 같이 안 생겼잖아요. 그렇지. 네. 그 아기도 그 성에너지가 세서. 골프선수 미셸 위도 그렇고, 기성용 씨도 되게 준수하게 생겼는데 예술적이게 생겼죠. 염소자리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성에너지가 세네. 정화하기도 성에너지가 세요. 그래서 그 아픔을 느끼고 할 때 굉장히 순도 높게 아름답게 느끼고, 성희도 예술성이 강한 아기고. 그렇죠. 성희야 마스터도. 그다음에 물병자리. 물병자리는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가 생일인 사람들. 이분 유명인은 링컨 대통령이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토마스 에디슨. 그리고 갈릴레오와 갈릴레이도 있고. 우리나라 가수 중에는 이윤도현 씨. 탤런트 이영애 씨가 있고. 또 마스터 중에는 상욱 씨. 윤만니. 효정님. 또 저도 요 물병자리. 혜란이도 물병자리죠. 나도 물병자리. 물병자리 아기들은 개혁적인 아기들이에요. 개혁적인 아기들. 굉장히. 새로운 거를 이렇게 추구하고, 그때가 이제 그 봄에 이렇게 뚫고 나오는 힘, 목기가 아주 셀 텐데, 그 개혁적인, 파이오니어적인, 실험적인 아기들이 많지. 그래서 혁명적인 일을 하고, 새로운 걸 창조하고, 그런 걸 과감하게 도전하고, 밀어붙이는 힘이 아주 센 아기들이에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도 사실은 노예해방이 지금 말이 쉽지. 그 당시에는 정말 남부, 그 끝내 암살당했잖아, 그치? 남부에서는 자기 재산 몰수랑 똑같은 건데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그걸 다 밀어붙였고. 또 에디슨 같은 경우도 발명왕. 그게 항상 창의적인 새로운 거를 도전했고. 또 누구? 갈릴레오 갈릴레. 갈릴레오 갈릴레도 지구는 돈다. 그게 사실 혁명적인 거잖아. 이게 멀쩡한 땅이 돈다는 게 저 미친 놈들 해서 엄청 지탄받았고. 사실은 또 누구 있죠?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도 개혁적, 혁명적인 여자지. 어떤 뭐 파격적인 자기 수치를 까발리면서 유명해진 여자. 여자 흑인으로 그만큼 성공하고 실권으로 많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 쉽지 않죠, 그죠? 혁명적인 스타일이지. 우리 가수 윤도현 씨가 있고, 탤런트 이용희 씨가 있어. 이용희 씨는 보기보다 그게 강하구나. 그런가 봐요. 도전적이고 강단이 있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보면 되게 진짜 개혁적이고 혁명적이고 막. 사람들이 맞춰서 인생을 잘 안 살아요. 이런 아기들은 자기 인생을 살지 사람들에 맞춰서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윤도현 씨 같은 경우는 보면 도전적인 것 같긴 해요. 우리
마스터 중에는 상욱, 윤만, 효정, 저 이렇게 있어요. 고집이 세고. 고집 세고. 세고 자기 길을 가는 아기도 많지. 윤만하기도 그렇고 다 상욱이도 그렇고. 그렇지. 효정하기. 라사도 그렇고. 그래. 마이웨이. 고집 세고. 혜라 엄마도 고집이 세고. 나도 혁명적이지. 아주 그쵸. 개혁적이고. 한번 한다 그러면 막 다 하고. 그러니까 그 추진력 있고 그 물병자리 아기들이 물병하면 되게 이 어감은 아주 순한데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거 같아. 물병에 물을 담는데 어떤 씨앗도 물을 줘야 발화가 되고 이게 싹을 틔우는 게 그게 혁명인데 새로운 그렇죠. 분야에서 그래서 물병인 것 같아. 그게 물병자리가 있고 그리고 저게 봄 기운이 막 목기가 왕성하게 새싹이 대지를 뚫으려면 그 힘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렇죠. 그 힘이 있는 아기들이라 센 아기들이 많아. 그래서 이게 되게 토성이 세잖아요. 행성으로도 세지. 네, 그래서 토성이 카르마의 군주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래서 아마 물병 자리가 되게 세다고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물고기 자리가 있어요. 물고기 자리는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람들을 말하고 유명인으로는 아인슈타인 있고 미켈란젤로가 있고 알렉산더 그레함 벨, 그러니까 벨을 그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 축구 선수 김남일 씨가 있고 또 마스터로는 우리 진주 마스터가 있더라고요. 이야기의 특징은 총명해요. 머리가 아주 좋아.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도 많고 뭔가 지혜가 이렇게 진주 마스터 같은 경우는 살기가 심한데도 저 정도 총명하면 공부가 되면 아주 반짝반짝 머리가 좋은 아기들 위트가 있고 유명히 누가 있다 그랬죠? 유명인 축구선수 김남일씨,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머리 좋고. 미켈란젤. 전부 위트 있고 유머 있고 머리 좋은 아기들. 머리가 좋고, 막 한참 환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지혜가 있는 아기들이, 똘똘한 아기, 총명한 아기들이 많아요. 그 양자리의 행성은 화성이래요. 이게 별자리랑 양자리랑 화성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화성 아기들이 누구누구 있죠? 현지 황준 양자리고 화성이 이제 이 별자리를 관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화성의 기운이 가장 필요한 아기지. 아기들. 기운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운이 필요한 거죠. 그 아기들이 그래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 기운 받으려. 그 황소자리는 금성. 황소자리 금성은 누가 있죠? 금성은 의강, 은숙, 민수, 희정. 화성 같은 경우는 조금 신비한 느낌이 있고요. 아, 네. 금성은 좀 지혜, 총명함 이런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기들은 그 지혜와 총명함이 필요한 거고 그 현지랑 황준아기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신비한 화성 같은 경우는 약간 신비스럽고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네. 영적인 기운이. 금성은 되게 반짝반짝하고 총명하고 현실적인 지혜. 그게 필요한 아기들이야. 살아나가는데. 그게 뭐죠? 개자리는 우리 마스터는 없지만 어쨌든 달이래요. 달. 행성 자체가. 아, 달. 달. 개자리 누구 있죠? 개자리는 톰 크루즈. 헬렌 켈러. 이병헌 씨. 영적인. 달은 영적인 걸로. 영적인 기운. 음의 기운은 영적이죠. 보이지 않는. 그렇죠. 지구의 위성이니까. 음은 숨어 있잖아, 양 뒤에.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힘. 신비스러운 영적인. 사자자리가 있는데 사자자리의 별자리 이 별자리의 행성은 태양이래요. 우리 마스터는 보람 채원. 보람 채원. 약간의 어두운 기운을 밝은 빛으로 녹여야 되고 태양하면 아주 환하고 뜨거운 그런 기운을 의미하잖아요. 네, 그렇죠? 탈정도 뜨거운 기운. 그게 필요한 거야. 죽음의 아픔, 어둠이 있으니까 그걸 녹이고 추진력이 있고 생명력을 얻으려면 그 기운이 필요한 거네. 그리고 처녀자리는 수성이래요. 연지가 있고 재성이 있어요. 수성도 수성은 물의 기운이 강한 물의 기운이 강해요. 그
그래서 저 아기들이 사실은 아까 땅이 있으면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그 대지의 힘이 원소가 필요했잖아. 네. 그러니까 모든 기운들을 다 받는 거야. 마음 안에서 볼 때 뭐 원소든 뭐 그 행성의 기운이든 별자리든 거기에 모든 기운을 부족한 걸 다 채우려고 오는 거예요. 아, 네. 아까 땅의 기운을 받았으니까 그 땅이 있으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 저기들. 그래서 물을 생명력을 또 끌어오는 거지. 그리고 천칭 자리에는 금성이래요. 금성? 네, 금성. 기위, 해진, 서금. 똘똘해야 된다는 게 이야기들은 인생 살 때 현실에서 지혜롭고 똘똘함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기위도 그게 있는데 수치지면서 잘 못 쓰고 똘똘한 여자가 있는데 혜진아기도 그런데 지금 둘은 개발을 하고 있어. 혜진이도 이제 뭐 생활 속에 이런 거 쓰고 있고 서구나가도 그게 분명히 있는데 그거 수치주고 잘 못쓰고 둔탁하니까 그걸 개발해야 돼. 이야기들은 막 예술적이고 막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똑똑함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생활에 도움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아기예요. 되게 금세의 에너지. 그렇지. 현실적인 똑똑함을 총명함 이런 기운이거든. 우리 정갈자리는 화성. 우리 양자리랑 똑같이. 정갈자리 아기들이 정갈자리 보영, 수민, 원희. 신비한 에너지. 그러니까 보영이랑 수민이는 그게 드러났죠. 네. 근데 원희는 그게 아직 안 드러난 거야. 그 동물성에 갇혀서. 그 기운이 아직 안 드러나니까. 저기가 공부가 되면 조금 더 영적이고 신비한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아기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일시적 동물성이 올라와서 저런 거지. 사수자리는 이제 목성. 목성. 영희가 있어요. 영희가 있어. 네. 목성 같은 경우에 대지의 기운을 의미하죠. 참고 견디는 힘, 땅, 변하지 않는 땅. 예전에 그런 말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땅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뭘 심으면 그대로 나고, 뭐 콩을 심었는데 팥나고 이런 경우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굳은, 그게 필요한 거야. 그 인내심 때문에. 염소 자리는 토성. 누가 있죠? 성이랑 정화 맞습니다. 성이랑 정화. 성이랑 정화도 그 힘이 필요하네. 땅의 힘이 필요해요. 저기들도 예술성, 공중에 떠 있고 정서불안하니까 그 토성의 힘이 필요해요. 또 원소도 흙이에요. 되게 땅에 발을 디뎌야 되는. 디뎌야 되는 아기야. 흙. 토성 같은 경우는 좀 그 땅이라는 의미가 크고 목성은 땅보다는 큰 이렇게 대지 단단한 어떤 힘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토성은 현실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라면 목성은 그게 아니라 마음의 느낌이 강하고 단단한 마음 같은 기운을 그런 에너지가 있네요. 그게 필요한 거야. 물병자리도 토성이에요. 그 맞네. 나도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항상 예전에 힘들었어요. 아니 현실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 남을 도울래도 내가 먹고 산다며 도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랑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현실을 무시해. 이래서 아픔을 엄청 겪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 공부하면서 제일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게 현실적인 걸 보고 현실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 능력.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그 기운이 온 거예요. 물고기 자리도 목성이 행성 관장합니다. 물고기 자리는 누구죠? 진주. 진주아기, 그렇지. 진주아기도 그 단단한 게 필요해. 그 아기가 반짝반짝하긴 하는데 정서가 불안하고. 유명인은 누가 있습니까? 유명인은 아인슈타인, 미켈란젤로. 그러네. 네. 그 아기들도 어떻게 보면 예술가라. 네. 허공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니까 그 아기들도 필요하겠네요. 어떤 식물이 하나 자라려면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죠.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막 이러면 그걸 끌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기운이나 원소 같은 거를 어떤 한 인간이 태어났을 때 이 우주에선 씨앗과 같잖아. 이게 성장할 때 그 마음의 기운과 그거 이제 또는 그런 어떤 원소나 그런 그 행성에서 받는 에너지 자체가 마음의 기운이잖아. 그런 것들을 골고루 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목적대로 잘 살려면 그런 별자리 영향을 받은 아기들의 그 성향 기질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그거에 필요한 원소들을 보충해주고 그 기운을 주고 끌어당겨서 막 쓰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삶이 훨씬 풍족하고 단단해지고 행복해지겠네요.
그렇죠. 그 기운을 이제 머리가 아니라 잠재의식에서 이미 그런 기운을 막 받아들이면서 몸은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걸 하는데 그걸 이제 머리로 이해하고 이렇게 풀으려면 되게 이제 까다롭고 복잡한 거지.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아기한테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이제 얘기 들을 때 그 자리에 그 마음을 느끼고 행성이나 원소도 마음을 느껴서 왜 필요한지를 연관성을 설명하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알았던 게 아니라 얘기 들으면서 아, 용채님의 그 느낌을 주시는 그 지혜대로 이렇게 지금 얘기해서 아 그렇구나 어쩌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어두운 느낌이 있는데 아프고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딱 들어보면 느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그렇죠.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그리고 살아남으려고 하거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두고 이러면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세상에 도움도 주고 나도 이걸 즐기면서 살리려면 필요한 원소도 끌어오고 기운도 끌어오고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내공도 쌓이고 그걸 잘 적응을 못할 때 인생이 힘들어지고 절망하고 어차피 자기 마음을 보고 무의식을 정화하고 마음 공부하면 사주는 바뀌어요. 사주는 어차피 과거에 나 같은 경우도 사주가 뭐 죽는다고 했었는데 멀쩡히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엄청 아프고 하면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 이 예고가. 그러다가 그런 모든 사주나 운명 이런 것도 극복이 가능한 거야. 사주팔자를 만드는 건 무의식 속에 내 애고 아픈 상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관념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저거 제일 정확한 게 자기가 마음 공부하면 자기 사주로 자기가 안다. 자기가 자기 기운 느끼고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현실에서도 본래가 딱딱 보여주잖아요. 은채님이. 그래서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왜 예를 들면 그 원소가 물의 원소나 목성의 기운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음식이나 그렇죠. 그 에너지를 섭취를 하거나 그러면 원래는 자기가 몸에서 필요한 거를 딱 알고 먹게 돼 있어.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어디가 다치거나 아프면 물만 먹거나 그리고 그냥 자거나 어떤 동물은 가서 그걸 알고 그 풀을 뜯어 먹어. 그 잠재의식은 이미 자기 생존을 위한 필요한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도 그게 정상인 거예요. 자기가 그 에너지나 그 원소나 뭐가 필요하면 그게 땡겨. 아 이거 먹고 싶다 해서 이렇게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현대인은 그게 왜곡이 돼버렸어. 왜냐하면 인위적인 음식과 조미료와 막 설탕과 하얀 밀가루 막 온갖 그 그리고 유전자 조작한 뭐 여러 가지 식품들로 인해서 이 뇌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거죠. 잠재의식에 왜곡이 일어나니까 자꾸 단 거 먹고 막 뭐 내 몸에 살은 살은 찌는데 막 해로운 게 맛있고 이런 건 억지로 막 맛있는 거 일어나기들이 있어. 몸 생각해서 내가 싫은데 먹는다. 별 도움을 안 줘요. 사실은 얘기해서 살기를 먹는 거거든. 참으면서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자가치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행복하게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원하는 게 내 몸에 곧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뭐 채소나 이런 거 먹는데 그냥 몸에 좋으니까 먹는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게 먹고 싶어서 먹어 이럴 때 진짜 치우거든. 그게 완벽한 치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야 정상인 거야. 예, 애고가 이제 있으니까 방해하는 거지. 방해해가지고 방해하는 거지. 몸에 안 좋은 걸 먹게 하고. 그렇지. 이 우주는 이미 알고 그렇게 행성이나 원소 같은 거로 다 우리한테 그걸 주려고 막 하는데 이 애고가 반항하면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버리고 심지어는 몸에 좋은 거 먹는다고 하면서 집착과 살기로 자기는 막 고통스러워 이거 먹을 때 그러면 몸에 좋은 거보다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참는 게 더 힘이 들어. 그렇죠. 차라리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이러잖아요. 초콜릿 한쪽 먹어라 그냥. 왜냐면 그 스트레스 받다가 한번 터지면 폭식하게 되고. 그래서 가장 나쁜 게 자기 마음을 이해 안 해주는 거. 뭘 하고 싶을 때 너무 먹고 싶으면 좀 먹어줘야 되고 근데 그걸 너무 참았다가 터지니까 자기 몸을 해롭게 하고 그러는 거지. 순하게 자기를 잘 길들여서 원하는 걸 조금씩 해주고 내가 순리대로 내 아픔을 인정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내면의 귀를 기울이면 몸이 맑아지면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 몸이 맑아진 아기들은 알아요. 자기가 뭐가 좋은지. 그래서 우리 아기들은 막 술을 탐하거나 여기 지금 왕궁만 아기 중에 막 폭식하고 막 그 막 고기를 막 먹어대거나 이런 아기들이 없잖아. 그렇죠. 어쩌다 한 번씩 먹긴 하지만 막 어마어마하게 먹고 그리고
표정아기나 몇몇 아기 보면 예전에 처음 밥 먹을 때 어마어마하게 먹었잖아. 그쵸. 근데 지금 엄청 줄어들었고 기름지고 고기를 좋아하다가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잠재의식이 이미 정화돼서 필요한 걸 아는 거야. 그 필요한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수성이 가까이 오건 목성이 멀리 가건 상관없어. 나한테 필요한 건 수성이 저기 몇백 광년 뒤에 있어도 다 끌어와요. 그런 힘이 있는 거야. 왜 시공이 없어 마음은. 내가 필요한 거는 저 안드로메다 성운에 있는 것도 끌어오는 거야. 이 마음은 무서운 건데 그걸 모르고 자꾸 애고가 거리 공간 감각. 수성이 오니까 내가 그 기운을 받고 막 이렇게 느껴. 아니에요. 수성이 뭐 저 멀리 있는 안드로메다에 있어도 그 기운이 필요하면 내가 가져오고 불의 기운 물의 기운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내가 그걸 다 끌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 마음만 순리대로 돌아가면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뭐 가까이 와도 받지도 못하고 내가 하다 못해 입고 먹고 쓰는 것도 제대로 출리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이 별자리 아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기운이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훨씬 몇백 배로 자기의 그 마음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걸 알아내고 좀 자기 애고를 좀 보고 그래서 순리로 바뀌어야 자기한테 꼭 필요한 거를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잠재의식이 된다는 거. 그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잠재의식이 다 왜곡돼 있을 때는 이런 뭐 행성이나 뭐 기운들을 막 주려고 해. 본래는 얼마나 주려고 해. 우리를 살리려고. 다 싫대잖아. 그러니까 술 고기 먹으면 나쁜 줄 알면서 계속 먹는 아기들이 그거잖아요. 다 알려줘도 안 하잖아. 잠재의식이 왜곡되면 이런 게 사실은 별무 소용이고 여기 나오는 유명한 아기들이나 이런 아기들은 그래도 자기 순리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서 좀 사랑도 받고 이렇게 사는 편인 아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별자리나 이런 것만 믿고 나는 이럴 거야 라고만 속단하지 말고 이게 사실은 많이 왜곡돼 있다. 그래서 자기가 왜곡된 잠재의식을 바로잡는 일이 사실은 중요하고 그래야 내가 햇볕이 쏟아져도 받을 수 있는 거지. 뭐 우산 쓰고 햇빛 받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잠재의식 왜곡돼 있으면. 네. 그래서 그거를 꼭 얘기를 해주고 싶으네요. 어차피 수성도 마음이고 흙원소도 마음이고 바람도 마음이고 내 안에 다 있어. 내 안에 어? 내가 내 안에서 바람 불고 비 오고 햇빛 들고 다 하고 있어. 내 마음이 밝다가 따뜻하다가 차갑다가 그렇지. 맞아요. 그러잖아요. 아프다가 막 기분 좋다가 햇볕이 내리쬐는 것 같다가 어둡고 동굴에 들어간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전부 밖으로 나타난 게 그 행성이고 그리고 원소고 별이고 그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보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 나는 뭐 이러니까 무슨 자리니까 이게 안 좋아 내 생각대로 달라요 이러지 말고 모든 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별자리 원소 뭐 다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 쓸 수도 있고 여러분은 대단한 신통을 가진 엄청 존귀한 존재예요. 우주 만물의 삼라 만상을 만든 만물의 영장인데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우주가.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이거는 재미 정도로 알아보고 여러분 마음의 우주를 탐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말씀해 주시고 마음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우리 아기도 마음 잘 보고 엄마랑 똑같은 물병 자리에 다 있으니까 그 물병 자리 역할, 개혁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래서 엄마 옆에 온 거예요. 네. 꼭 공부 많이 돼서 아픈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영채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예쁜 아기가 되길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자, 요것으로써 헤라 엄마 물러가요.